오늘 아침에 우리 김금숙 선배가 참이 내가 번데기에서 나온 뭐요? 나비가 됐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생각.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 이게 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요게 잘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예. 네. 요게 잘안 돼요. 그래서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주 적극적인 그 투쟁이 필요해요. 예. 아예 그냥, 마음을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내가 긍정적이 될 거야! 라고 작정을 하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그냥 부정적이고 싶어. 이거를 이겨내는 연습을 하면서 김금숙 씨는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감사합니다도 어떻게? 예, 한톤 올려서 한다. 감사합니다 하고 막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가 좋더라. 그게 치유야. 아시겠죠? 그건 뭐예요? 그거는 선택이에요. 선택. 그 선택은 내가 하면 가질 수 있어. 안 하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내가 선택을 딱 해보면, 아, 이게 있었구나. 예. 네. 그래서 내가 선택을 딱 해서 손을 딱 뻗어서 딱 잡아보면, 와, 이게 진짜 이런 거네. 이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척이 돼야 돼. 개척. 우리는 알고 보면 이 인간이라는 건요. 이 뇌의 노예입니다. 내가 뇌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뇌는 뇌의 상태, 나의 생각, 이런 거는 다 뭐로 인해서 결정이 돼요? 뇌파야, 뇌파. 그러면 뇌파가 좋은 뇌파냐, 나쁜 뇌파냐는 뭘로 결정이 돼요? 내가 나쁜 뇌파를 좋은 뇌파로 만들 수가 없어요. 나는 강력하게 뭐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내가 그 선택, 긍정을 선택했을 때, 네. 거짓보다 진실, 악보다 선, 네. 더러움보다 아름다움을 내가 딱 선택했을 때, 네. 내가 선택했을 때그 선택한 것이 나에게 주어져요. 주어지면 그것이 나의 뇌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선택하는 자유가 없었다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보고, 병이 들어보고, 다 이러면서 우리는 또다시 재선택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제2의, 제3의 선택을 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만 하면 그 생명을 주시기로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안 됩니다. 뭐 이러지 마세요. 안 되는 건 당연해. 예. 네. 당연히 안 돼요. 뭐가 도와주지 않으면, 영적 에너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는 나의 부정적인 그런 성향이 긍정적으로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뉴 스타트 해도 안 된다는 사람은, 이것을, 이게 투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안 된다고 여러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밖에 없어요. 선택하시고 투쟁하십시오. 그거면 끝이에요. 그 외에 무슨 아주 쉬운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를 마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잠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맨날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서, 죽을 사람을 다시 낫게 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부터 어떻게 돼야 돼요? 예, 네.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야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라는 사람은 어릴 때 아주 그 나쁜 충격을 받아가지고 애가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기가 빠진 애가 됐어요. 그래서 어릴 때 찍은 사진 보면요, 제 표정이. 그래서 이제, 보면 저는 항상 어떻게 표정이, 사진 보면. 멍청해. 왜? 네, 멍청해. 멍해. 뭐, 항상 뭐, 여기 한 대 뭐예요? 얻음 맞아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애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리고 맨날 아팠어요.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 제가 만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때 이제 일제시대죠. 아주 공부를 잘해가지고, 일본 정부가, 이제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서울을 경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경성에다가 대학을 세웠어요. 그 대학이 어느 대학이에요? 경성제국대학이에요. 그래서 일본서는 제국대학 그러면 뭐예요? 이거예요. 일본에 제국대학이 몇 개 없죠. 동경제국대학이 최고고 그 다음에 뭐 교토 제국대학 뭐 이렇게 근데 서울에다가 경성 제국대학을 세우고 그 다음에 더 쳐들어 가가지고 만주로 가가지고 지금 하면 만주에 제일 큰 도시 있잖아요. 장춘 만주 가면 이제 장춘 뭐 할빈 심양 이렇게 있죠. 그게 다 일본 사람들이 세운 도시요. 참 일본이란 나라가 대단했다고. 그래서 그 장춘이 이제 만주에서 제일 큰 도시로 그거를 이제 거기다가
이것도 일본의 수도 중에 하나다. 동경, 경성, 그 다음에 그 장춘을 신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수도다. 어느 나라 수도다? 일본 수도다. 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오늘 왜 싸웠어요? 따로 있던 거. 우린 싸우면 일 떨어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신경제국대학의 정학생으로 일본 정부가 발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길 나가서 아주 막 최고로 살았어. 그때는 그게 제가 태어난 때가 1943년이니까 그때 벌써 한국이 식민지가 된 것이 34년 지났으니 그때는 다 이제 한국은 뭐예요? 일본이야. 당연히 일본. 그러니까 다 일본말 하고 저도 이름이 뭐예요? 일본 이름 가지고 있었어.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무슨 말만 배워요? 일본 말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일본 방송을 이렇게 보면 참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도 아는 말처럼 들려요. 그래서 내가 일본말 배워서 하면 잘할 거고, 물론 이 안에 있어. 어릴 때 배웠으니까,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배운 게 일본말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만 2살 3개월이냐? 그게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만주 그 족들이 일본 사람 그렇잖아도 뭐예요? 미워 죽겠다.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죽으려면 도망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 일본 사람이야. 그래서 안 맞아 죽으려고 다 버리고 막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들 타는 기차에 타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차를 거기서 타고 이 북한을 지나서 서울까지 오는 동안이 지옥이었어.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당시 그 러시아 가 참전을 해가지고 일본 놈 다 죽인다고 그 일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있으면 다 막 쏘고 폭격하고 막 이래가지고 기차에 그 열차 칸에 뭐 한 200명이 타다 그러면 한 150명 다 죽거나 부상당하는 거예요. 그 속에 제가 있을 거예요. 부산에 도착해서 보니까 애가 어떻게 돼 있어요? 비참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뭐 빠졌다 그래요? 얼 빠졌어요. 진짜 얼 빠졌어요. 완전히 얼 빠졌죠. 그 웃지도 못하고 웃을 수가 없어. 막 무조건 무서워. 무조건. 뭐든지 안 무서운 게 없어. 그런 애였어 제가. 그게 이제 그래서 자 그러다가 그래 놓으니까 아 세상에 여러분 두 살 세 살 짜리가 불면증이야. 그때부터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4살, 5살 계속 불면증. 그래서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어릴 때 5살, 6살 이럴 때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제가 어디서 누가 얘기하는 걸 주워 들었는데 100에서 거꾸로 세면 된대요. 그래서 199, 98, 97. 네. 이거는 매일 밤 했다니까요. 응. 그러니 애가 말라가지고 빼빼 말라가지고. 네. 그 기운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애들 바깥에 가서 놀 때 저는 같이 못 놀았어. 그냥 담벼락에 더 붙어가지고 서가지고 애들 노는 거 보고.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니, 7살 때. 예. 학교를 들어가니까 출석이란 걸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출석 볼 때 누구누구누구누구 그러면 애들이 활발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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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자애들 딱, 네! 했었는데, 이상구! 그러면, 그럼 선생님 못 듣고, 이상구 어딨어? 막 하여튼 모든 게 겁났어. 공황장애죠, 뭐. 공황장애라는 게 뭐예요? 무서워서 내가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각을 생각에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잠에도 장애가 생기고. 공황장애. 참 저는 병이라면 전부 다 걸려본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웃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맨날 배가 아픈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면역력이 약하니까 맨날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맨날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편도선염, 감기는 맨날 걸리고, 참, 그 이상구가 안 바뀌고 살았다면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벌써 그런 사람이 지금 75년을 살았다는 거 이거 참 기적이야. 기적입니다. 그런 애가 그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일 부러운 게 건강한 게 부럽다. 아, 다른 애들 막 건강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뭐 질문 있으면 뭐 손댄다. 참 많이 봤어. 뭐 출석 볼 때 다 대답도 못 하는 놈이 어떻게 질문이 있다고 손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시험 볼 때 선생님이 원지에다가 긁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잉크로 이렇게 밀어. 근데 이제 그 재수 없으면 시커먼 거 걸리거나 허연 거 걸려서 안 보여. 저한테 이제 그런 시험지 걸리면 저는 빵점이야, 무조건. 그 선생님이 이상해가지고, 엄마, 이거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그래야지. 그럼 바꿔줄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애가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때는 음악 시간이란 게 있었어요. 음악 시간. 음악 시간에 노래를 꼭 배워요. 그래서 한 학기에 노래 한 대여섯 개는 배운 것 같아. 그러면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요? 그 배운 노래 중에서 어떻게 해? 한 개씩 골라서 나와서 불러야 됐다고.
뭐 몰라, 몰라. 자, 이래서 상구가 학교를 가봐야 학교 상구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애들 몰라.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카톡방 있는데, 그 다른 동창들이 저를 잘 몰라요. 전뭐 구석에서 처박혀서 있었으니까. 뭐 친구로 막 해가지고 같이 누구하고 친하고 이렇게 못 해봤어. 그래가지고 중학교 갔다고. 중학교 갔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2학년이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얼짱에다가 몸짱이었어. 덩치도 좋고, 얼굴도 잘 생겼어요. 그래서 그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임상욱 선생님이야. 지금 뭐다 돌아가셨겠죠. 근데 그분이 우리 집에 가정 방문을 한번 왔다가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확 변하더라고. 그 가정 방문 오셨을 때 이제 누구를 봤냐면 우리 어머니 동생을 본 거라. 그러니까 우리 이모죠. 그 우리 이모가 참 이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모한테 뿅 가가지고 그때부터 저한테 잘해주려고 막 애를 쓴 거야. 그러더니 한 번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 반장 부반장을 뽑는데 너희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반장 한 사람, 부반장 한 사람 뽑는 게 이제 원칙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너희들이 반장 한 사람, 부반장 한 사람 뽑고 담임 선생님의 직권으로 부반장, 제2부반장을 선임하겠다고. 난 이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뽑았어.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 근데 다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2부반장은 이상구다! 이런 걸 요새 말로 뭐라 그래요? 낙하산이라고 그래요. 와, 나 지금 막그말 듣는 순간부터 뭐예요? 다리가 후두두두두두.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소감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급장 나가지고 아 여러분께서 저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이제 활발하게 부반장도 하고 저 이제 제 차례야. 그 애들이 웃어. 그래서 이제 저는 못합니다. 담임선생님 애들이 막 와! 담임선생님도 똥 됐어.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그러나, 이제 교무실로 왔다 가래요. 그 교무실에 가니까 상구야, 네가 바뀌어야 살지. 이래가지고 네가 앞으로 뭐를 하고 살겠냐? 그거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야. 내가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맞는 말이지. 그래서 그날 집으로 이제 책가방 들고 집까지 가는데 한 시간 걸리죠. 그래서 가면서 변해야지. 바뀌어야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야. 안 바뀌면 이건 안 돼. 응. 바뀌어야 된다는 건 확실하다.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바뀌는가 방법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하여튼 바뀌어야 된다. 나도 바뀌어야 된다는 말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지? 그래서 혼자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래, 나 바꿀 거야. 그럼 어떻게, 어떤 방법을 바꿔야 되지? 예. 네. 그래서 가다가, 여러분, 웃어야 된다는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웃어야 된다. 웃어야 된다. 왜? 그때까지는 제가 웃을 줄은 몰랐어. 맨날, 얼빠진 것처럼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아주 재밌는 우스갯소리 하면, 다른 애들만, 근데 저는 이거야 뭐 반응을 못해. 참아 나도 정상적으로 웃어야 돼. 그럼 웃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웃어?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습해야 돼, 연습. 자.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요게 뉴 스타트에 있어서 제일 문제예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해요. 뭐, 안 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 못 해. 그러면, 연습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안 하는 이유. 쑥이요, 쑥. 쑥스럽다는 거야. 쑥스럽다는 거야. 쑥이 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것을 이치적으로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뜻에는 뭐예요? 생명적인 뜻. 생명의 뜻, 진선미, 사랑. 이거는 뭐예요? 나를 죽이려 하는 사망의 뜻, 정신. 정신. 이건 뭐예요? 잡신. 이 영적 에너지로 나의 뇌파를 조절해요. 그러면 내 뇌파가 변해. 뇌파가 변하면서 생체 전자파가 변하고,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가 궁극적으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 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구에게 웃어봐라 라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뜻을 집어넣어 준 건 누구요? 생명이요. 하나님도 내가 걱정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생명이야. 자, 그러면은 잡신은 가만히 있겠어요? 잡신은 어떻게 할까? 나를 연습을 못하도록 해. 이런 두 영적 세력 사이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택이 필요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유전자가 변하는 것은 무엇에 따라 변하는구나? 선택에 따라서 변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웃는 연습을 하기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뜻에 뜻을 내가 선택을 했다고. 그러면 잡신이 가만 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가서 그래.
내가 오늘부터 하루에 한 시간 동안은 내가 연습할 거야. 웃는 연습. 나도 웃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그때 방이 단 두 개였어. 안 하는 이제 온돌방인데, 예. 거기는 식당도 되고, 거기는 침실도 되고, 거기가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이쪽 방에 하나 있는데, 그건 이제 다다미방이에요, 다다미방. 다다미방은 이제, 제가 제 공부방으로 이제 쓰고 있어요. 근데 다다미방, 거기 창문 다 닫고, 아무도 안 보더라고. 왜? 벌써 웃는 연습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웃기 전부터 쑥스럽더라고. 얼마나 쑥스러워요? 그래가지고 거울을 앞에 딱 놔놓고 웃으려니까 안 되는 거야. 쑥스러워서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내가 표현해야 돼. 연습해야 된다고. 연습을 차곡차곡 해서 이게 쌓아가야 되잖아. 갑자기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울 앞에서 하니까 막 이게 근육이 안 발달해가지고 이 웃는 거 웃는 얼굴이 그렇게 이상해. 이상하니까 더 쑥스러워. 집어칠까 하다 아니야 이거 성공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온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최고로 한번 웃는 얼굴로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하니까 어떤 놈이 본 것 같아. 뭐라 그러냐면 그래. 저 깜짝 놀랐어. 누가 봤나? 방 안에 아무도 없는데. 그 이상하다. 어떤 놈이 보고 비웃는 것 같았는데. 근데 아무도 없는 건 확실해. 그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또. 가만 보니까 아무도 안 보는 게 확실한데 그게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 그 소리가 어디서 나갔어? 그래서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데 바로 여기서 나. 바로 여기야. 그 순간에요, 제가, 야,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하네? 이거를 처음 배운 거예요. 왜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해요? 이상 안 해요, 여러분?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곤란한데? 이상하죠. 왜? 이상군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이상구가 웃고 싶어. 그런데 또 이상구 안에 뭐가 또 있어? 나를 못 웃게 하는 이상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웃고 싶은 놈도 이상구고, 못 웃게 하는 놈도 뭐예요? 이상구야. 그거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내 이상구가 두 개가 있을 리는 없는데 그 두 다른 이상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도 평소에 이거 많이 느낍니다. 특히 여자들이 뭐라 그래요? 어머머, 나 좀 봐. 그러잖아요.
내가 나한테 놀래, 안 놀래? 놀래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런 경우에는 그 내가 그러고 있는 것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러고 싶지, 내가 나를 비웃고 싶지도 않은데 내가 나를 비웃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정말 존경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로마서 7장이라는 데서 자 보세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면 그거는 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또 보면 그게 또 나야. 여러분. 자, 한번 다시 반복할게요. 내가 나를 보니까, 아, 이거 웃겨.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자꾸 죽고 싶어. 그럼 죽으면 뭐 해? 그죠? 그 생각해보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자꾸 죽고 싶은 거야. 그럼, 나는 낳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낳고 싶은 나하고 또 어떤 나가 같이 있어요? 죽고 싶은 나와 같이 있어. 우리 교재가 그러더라고요. 죽고 싶대. 근데, 진짜 죽고 싶으면 뉴스타트 왜 와? 낳고 싶으니까? 맞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런 모순적 인간입니다. 한 사람 속에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 원하지 않는 거를 내가 하고 있어. 그렇죠? 제가 미국에 살 때 어떤 친구가 고등학교 때 동창이 놀러 왔어. 아, 이 자식이 골초가 돼가지고 담배를 어떻게 피워야 되는지. 그래서, 야, 담배 끊어. 담배란 게 생각보다 굉장히 나쁜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담배를 한 번씩 깊이 들이마시더니 제 얼굴에다 뿜어요. 뿜으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이 담배 맛을 네가 모른다고. 이 담배 맛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나는 이 담배 없으면 못 살아. 그 친구가 그거 거짓말합니까, 저한테? 참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난 이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거야. 진짜 이 담배 피울 때 이 맛이 얼마나 좋은지 너 모르잖아. 그 친구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 잘 들으세요. 그래서 담배 아주 나쁜 거야. 하여튼 뭐 내가 더 이상 잔소리 안 하겠어. 그래서 이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담배를 다 태웠어. 이제 꽁치 요만큼 남은 거 젖들이 이제 끄면서 저를 보더니 끊기는 끊어야 되겠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상반된 참말.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나가 두 다른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여자들이 더 그런 거 잘하더라고요. 미운데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믿고. 어머머, 나 좀 봐. 여러분, 이게 웃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 이런 말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이해를 못 하겠다. 왜?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뭐요? 미워하는, 내가 하기 싫은 그것을 내가 하고 있잖아. 그게 참 이상하네. 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자,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나라고 할 수가 뭐예요? 없다고. 왜?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걸 내가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닌 뭐라?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인이라. 악령이니라.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가 담배를 끊고 싶은 게 진짜 나요. 피우고 싶은 게 진짜 나요. 예? 네? 예. 네. 왜, 그건 어떻게 구별해요?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별해요? 생명입니다, 생명. 나를 살리는 것은, 나를 살리려는 나가 진짜 나야. 나를 살리려는 나는 알고 보면 누구요? 하나님이야. 나로 하여금 담배를 끊기 싫도록 만들고 있는 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짓 악령이야. 그래서 나라는 것은 항상 두 개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나, 무슨 나? 석가모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나. 진짜 나. 자, 이 석가모니 선생님도 이런 걸 깨달은 사람이야. 사람 안에는, 우리 사람 안에는 진짜 나가 있고 뭐가 있다? 가짜 나가 있다. 예. 그래서 그 가짜 나를 사람들은 주로 다 가짜 나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그 가짜 나를 뭐라 불러요? 자라고 불러.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말하잖아요. 자를 죽이라. 그 가짜다 이거야.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담배 끊어야 되겠는데. 그건 누가 넣어준 나요? 그 친구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넣어준 생명의 말씀이야. 담배 없으면 못 살아. 그건 누가 넣어준 말이요? 그거는 악령이 넣어준 말이야.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령과 하나님과 악령의 틈바퀴 속에서 선택하면서 투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그렇게 살면서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 사람들이. 맨날 뭐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어느 순간에 무엇을 벗어나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나. 진짜 나. 이건 뭐예요? 가짜 나. 우리는 인생을 가짜 나에 속아서 살다가 언젠가는 가짜 나를 나로부터 가짜 나가 나를 속박하고 있는 거야. 이상구에게는 그 당시 가짜 나 그 악령이 막 꽉 해서 이상구를 막 공황 장애로 만들어 놓고 웃지도 못하게. 그래서 이놈은 이놈은 어릴 때부터 확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철저히 뭐요? 억누르고 있었던. 그 왜 그랬을까? 그 악령도 이상구 나중에 크면 뉴스타트 할까봐. 어릴 때부터 그냥 완전히 그냥 죽여놓으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악령들 보고 얘는 뭐 살려놔도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됐지. 하나님께 도움이 될 리가 없다. 그러면 살려놔. 그래서 제가 교제한테도 그랬어요. 뭔가 이 영들은 싹수를 본다고. 이 속에 얘는 지금부터 공격을 맹공격을 해가지고 꽉 부셔놔야지. 왜? 얘는 크면 위험해. 얘는 뭔가 자꾸 옳은 것만 옳은 길로만 갈라 그래. 예. 네. 그리고 잘 타협하고 그런 사람들은 악령이 별로 안 건드려요. 자, 그래서 이 자로부터 자를 벗어나서 해방되는 거야. 해방되는 것, 자를 벗어난다, 탈출한다. 그거를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해탈했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이 해탈은 스님들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해탈. 자, 나비가 애벌레로서 번데기 안에 있으면 나비가 바깥 세상을 알아 몰라? 몰라요. 푸른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고 나무가 있고 꽃이 피고 예? 그 꽃에는 꿀이 있고 모른다고. 그냥 세상은 이런 거야. 번데기 아니. 그게 자기의 우주야.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자기의 생각의 번데기 속에 갇혀서 살고 있어. 그거를 해탈하는 거야. 그래서 해탈해서, 이야!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게 다가 뭐예요? 아니구나. 이때 이제 나비가 되네. 나비가 되니까 뭐예요? 그래서 이 나비가 되는 과정이, 여러분, 그냥 분명히 나비가 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나비가 되게 돼 있지만, 그 과정에는 투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실은 나비가 번데기 안에서 그 애벌레가 이미 유전자가 다 변해가지고 나비가 되어 있게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날개도 다 생기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나비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참 재밌어요. 이거 연구하면. 근데 그 나비가, 번데기 안에 있는 나비가, 번데기가 아니죠. 고치지. 그렇죠. 고치. 그 고치 안에 있는 나비가 나와야 돼.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나오려면 구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때가 딱 되면 그 번데기, 지금 나비가 되어 있는 번데기. 그런데 이 번데기는 자기가 나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런데 그 번데기가 자꾸 침 비슷한 게 나온다고. 여기서. 그 이게 뭘까 싶어서 얘가 자꾸 그 꽃이 벽에다 대고 자꾸 그걸 닦아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 꽃을 녹이는 화학물질이야. 그래서 자꾸 녹으니까 얇아지잖아.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 와, 이 빛이란 게 있어. 그래도 자꾸 묻히니까 얘는 바깥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사실은. 결국 구멍이 빵 뚫린다. 와, 빛이 들어. 그러면서 나오고 싶어. 그거 어떻게 해요? 네? 악착 끝이 나가고 싶어.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는 뭐예요? 선택이요. 그래서 결국 나와서 나오니까 날개가 펴지는데, 와, 이거는 놀라운 세상이야.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그 나비가 그 고치에서 나오는 과정이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좀 쉽게 해주자. 그래가지고요, 일부러 인위적으로 그 구멍을 그냥 더 크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비가 어떻게 됐게? 쑥 나왔어. 쉽게. 이것도 안 하고. 쑥 나온 거야. 쑥 나온 나비 어떻게 될게? 죽어요. 왜? 왜 죽어? 이렇게 나오면서 막 하잖아요. 이러면서 모세혈관이 발달하고 근육이 발달하게 됐어. 그 발달 과정이 없으면 못 날아요. 날개 사용을 못 해. 그러니까 날개를 이렇게 하려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잖아.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모세혈관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나와서, 스트레칭 하고, 이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아시겠죠? 그 과정이 있어야 돼. 투쟁 과정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제가 딱 보니까, 이, 나 안에, 웃고, 웃는 연습을 해가지고, 변해라! 하는 이상구가 있고, 또 한편은 뭐예요? 나를 변하지 못하게 하는, 내보고 뭐 해? 하는, 쑥스럽게 만든 나가 있다는 사실, 깨달은. 그럼 그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 그 새끼 말 들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하는데 또 어떻게 할게? 발버 씨, 발버. 그래 가지고요, 제가 하루에 한 시간씩 일주일 동안 턱 하고 이제. 학교를 갔더니 애들이 상구 봐라, 얼굴이 달라졌다. 달라진 거예요. 벌써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밝아졌다. 근데 제가 피식 웃음이 나오도록 새끼 웃는다. 이게 연습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용기
용기가 나서 더 연습하고 더 연습하고 나중에는 이제 미소 짓는 연습은 미소는 문제 없어 이제 한 한 달쯤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소리 내서 웃는 거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거울 앞에서 이제 하니까 또 하니까 또 어떤 새끼가 발받지 뭐. 그러니까 쑥을 극복해야 돼. 쑥스럽지. 이 쑥스럽다는 게 웃기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극복하고 이제 하하하하. 아, 그런지 학교 가서 하하하하니까 이 새끼 애들이 신기해서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야, 이거 새로운 세계야. 상고한테는 새로운 세계. 나비가 된 거야.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무슨 결심을 그러다가 방학이 됐어요. 여름 방학. 그래서 여름 방학 시작하면서 결심을 했다고요. 하하. 뭐든지 뭐 하면 되는구나. 연습하면 되는구나. 아를 깨달은 거요. 연습하면 되는구나. 예. 네. 그래 가지고 내가 방학 동안 한 달 동안에 내가 연습을 더 해 가지고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놈이 된다. 그 목표를 세웠어. 예. 네. 아시겠죠? 여러분. 예. 네. 자, 제일 못 웃을 놈이 제일 크게 웃을 놈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외갓집이 그때 큰 사과 과수원이었어. 그 이제 과수원 한복판에 가운데 이제 서가지고, 이제, 우는 연습.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1957년 아마 이 정도 됐을 거예요. 많이 돼봐 195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이에요? 60년 전이에요. 그렇죠? 60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웃음 치료 원조는 누구다? 이상우 박사예요. 네. 저 자신도 그런 치료법이 있다는 사실 몰랐어. 그러면서 제 몸 안에 그때 수많은 병이, 뭐, 온갖 병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수원 한복판에 서가지고, 와! 와! 그거 하니까 막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야! 그래가지고 한 달 끝나니까요. 방학 끝나니까 자신이 딱 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를 하길래, 막 제가 맨 뒷줄에, 키가 크니까 맨 뒷줄에 앉아. 맨 뒷줄에서 막, 애들 좀. 상구 아이가. 상구네. 그래, 상구다. 너희들이 아는 상구는 죽었어. 이게 상구다. 이게 누가 만들어 놓은 상구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상구.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던 간에 여러분 속에 이런 변화만 일어나면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문제 없습니다. 아니,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쑥을 이기라는 거예요, 쑥을. 그 이 쑥 때문에 안 됩니다. 뭐,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건 선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김금숙 님이, 그 뭐, 반츠 뭐,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불이 났어. 빌라
4층에 사는, 근데 불이 났어. 아래층에서 불이 났어. 그래서 이제 막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물을 치고, 4층에 계신 너 아가씨 뛰어내리라고, 핸드폰으로 이제 하니까 못 뛰겠대, 못 뛰겠대. 왜 못 뛰냐고 그랬더니 반츠만 입고 있어서 못 뛴대요. 그래도 괜찮다고 뛰라고. 그러면 죽잖아. 안 뛰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안 뛰어. 아, 이거 이제 이 골든 타임이 자꾸 이제 지나가는 것 같아. 조금만 더 있으면 뛰는 것도 불가능해 보여. 그때 이제 이 소방관의 머릿속에 이제 번쩍하는 영감이 들어왔어. 그 소방관이 뭐라 그럴게? 안 뛰면 반주도 탑니다! 그랬었어. 뛰어야 돼요? 안 뛰어야 돼요? 안 뛰면 반주 타요? 틀림없이 반주 타요. 반주가 먼저 탑니다. 여러분, 그래서 뉴스타트에 실패하는 사람은 쑥에 지는 사람들이에요. 쑥스럽다는 지는 사람. 그 쑥이 뭔데? 그래서 여러분이 쑥을 이겨보면 왜 쑥을 자꾸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슨 교육을 받아요? 쑥스럽지도 않나. 남사스럽지도 않냐. 계속 다른 사람들의, 주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도록 교육을 시켜요. 이게 참 문제예요. 아시겠죠?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거길로 가라. 남이 뭐라고 그러든. 이게 없는 거야,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이제 뉴 스타트로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되는데, 예, 이 쑥에 눌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 주위 사람들한테 뭐 해를 끼치라는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변하면 주위 사람들도 내가 변했기 때문에 행복해져요.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든지 원하신다면, 선택만 한다면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꼭 쑥한테 눌리지 말고 승리하셔서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치유가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가만히 있어. 이거 좀 기가 좀 빠진 것 같아. 자, 쑥을 이기셔서 치유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야, 여러분.